주제는요. 필리버스터 유력화, 민주, 검수, 완박, 강행. 어제 국회 상황, 그리고 필리버스터 상황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좀 표정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예, 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단은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권성동 그리고 김웅 의원의 발언 일부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문제 청와대 사람, 간부에 갈 사람 20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지. 황 의원 이 사건 피고인에 검찰 수사권 박탈당했으면은 이런 범죄 저지른 황운하 의원 또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 지금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겁니다. 최모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터넷 확인서 써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20년 집권한다고 그랬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뭐 중수청도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뭐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권력을 힘을 빼는 그런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5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 뒤가 또 되면 그때 되면 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려요. 필리버스터 그거 하는 거 그것도 꼴 보기 싫어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참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야 간 국회 분위기는 험악하고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민주당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김종민,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상 박병석 아니기도 하지만 권성동 아니기도 하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2017년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거를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안민석 1억 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인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최순실을 국민들에게 소환한 저를 잡겠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필리버스터 장면 한번 보셨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지금 회기 쪼개기라는 일종의 꼼수, 그에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어떤 꼼수, 여러 조가신 분들에서는 꼼수가 꼼수에 꼼수를 낳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여야 당사자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또 박병석 의장이 적극 동조해서 한 이번 그 이게 검수완박부 처리 과정은 꼼수의 3일체다. 꼼수의 3일체다. 네, 이게 아마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이 싶은데요. 세 가지 꼼수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 소속 의원을 그게 법사에서 빼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거기다가 사법임에 넣은 거죠. 같은 교섭단체끼리 바꾸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건 조정의 네.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반대한다고 여러 번 의사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살짝 뒤에 가서 그 사보임을 하고요. 그랬더니 양양자 의원이 또 그에 대해서 난 소신상 이거 찬성 못한다, 이거 심중하게 검토한다 하니까 이번엔 탈당을 시켰습니다. 이거 사실 전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도 이런 거 처음 올라가기 싶었는데요. 두 가지 꼼수에다가 세 번째 꼼수는 회기 쪼개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필리버스터란 제도가 뭡니까? 반대하는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대 토론을 할 때까지 최대한 다 하게 하자. 예. 그런데 반대 토론을 못하게 해가지고 몇 시간짜리 이게 무제한 토론이 아니고 무의미 토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꼼수 부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조하고 심지어 결재를 한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민주당이 정말 소탐대실한다.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느냐. 그 후과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을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꼼수에 꼼수에 꼼수다. 3.1체 완전히 완결체입니다. 완결체다. 한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이럴 거면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 고쳐라. 뭐 이런 사설도 오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꼼수에 예. 이제 뭐 3.1체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3.1체 꼼수의 연결고리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안 뒤집은 거?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런 거죠. 이게 제도를 둘러싸고 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 제도를 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이에요. 내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중재안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재안이죠. 그 안을 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직권조인 나 혼자 도장 찍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막 약간 중구난방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합의안을 받았다고 그러니 더 이상 논쟁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국민의힘에서 받았답니다. 우리도 빨리 그럼 수정한 중재안 받는 걸로 정리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아 그래 이제 국회에서 제도적인 어떤 뭐 그 부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 어떤 검찰 개혁법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놓고 갑자기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 이게 이전에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이전에는 또 뭐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건 아니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고 나서 그냥 다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뒤집어버리는 바람에 어제처럼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또 우리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한 이 안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합의해놓고 뒤집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꼼수의 3.1체의 그 연결고리가 국민의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뭐 꼼수다 꼼수다 얘기하시기 전에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한동훈 후보자가 한마디 하면 입장을 바꾸는 그런 당이 돼버렸는지 좀 아주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야 의견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또 김기현 의원께서는 과정 자체가 꼼수다라고 강한 비판을 해놨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합의안을 뒤집은 것 자체가 가장 큰 꼼수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 대표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합의안을 뒤집은 거 아니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내정자를 향해서 타노스다 이거 손가락 한 번에 뒤집어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다 뒤집어 뒤집었다 이렇게 지금 박용진 의원도 비판을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 검수안 받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한동훈이가 내 말을 따라온 거죠. 한동훈이가 내 말을 따라왔다. 그러면 타노스는 김기현이다. 김기현이가 안 된다고 그랬고 예. 그러니까 꼼수를 먼저 누가 민주당이 꼼수를 시작했죠. 예. 우리가 합의한 뭐 이렇게 저기 권성동 의원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꼼수가 시작돼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아니 그 무서워서 하고 민주당 가르치게 사보임했고요.
또 그런 다음에 민영배가 탈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꼼수 미리 다 서서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안 된다 그랬고요. 의총과 말씀하신 의총이 한 40명 모였대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실 사전 고지가 안 돼서 40명 모여서 정족수도 안 되는 의총이었는데 그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이 있었다는데 정족수도 안 되는 의총일 뿐더러 그동안 합의가 된 것들 수없이 많이 깨졌습니다. 여야 사이에. 아, 잘못된 게 있으면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못된 걸 뻔히 알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합의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건 무책임하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많았고 반대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의 반대, 우려, 비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아, 국민의힘도 괜찮다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전격적으로 합의돼서 간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으나 뒤집어진 적 많습니다. 어디서?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꼼수로 가져왔었다고 하는 비판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후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되게 유익 있게 그 비판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추인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논란과 비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이 서고 나서부터는 전혀 달랐는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의 의문점은 박용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돌직구쇼에 나와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검수한 박 꼼수로 강행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박용진 의원은 다시 돌아섰어요. 아니, 합의한 거는 지켜야 되지 않냐. 여기서의 의문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합의해 왔을까? 이게 의문인데 김기현 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합의를 해왔을까요? 그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그 저는 의청할 때 그때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권 원내한테 얘기를 들었다?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예, 예.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닥 그만큼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합의를 했냐 물었더니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여야 간 여러 가지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 즉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이런 정도라도 봉합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는데 저는 뭐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의총 때 있었으면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지방 출장에서 뭐 봤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이거 잘못되었다고 여론이 그냥 빗발쳤습니다. 예. 아무리 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국민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던 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넌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자. 그래서 의원들이 총회가 모아져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자 어제 논란이 됐던 게 회기 쪼개기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기를 어떻게 쪼개나 회기가 쪼개질 수가 있었던 건가 언제까지 몇 토막으로 쪼갤 수 있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회기 쪼개기 뭔지 한번 보시죠. 자 국회 반장 출신의 베테랑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했다. 많이 기사에서 보셔서 국민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뭐 자동 종료됐다. 무슨 어떤 연관관계죠? 설명 좀 해주죠. 원래 4월 임시국회가 5월 4일까지가 이제 회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제 안 끌어올려서 어제 자정까지로 회기를 중단시킵니다. 왜 중단시키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 종료를 하려면 5분의 3,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검수한 박 중재안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동의할 것이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동참한다?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게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이건 회기를 쪼개자. 회기를 쪼개다가 무슨 얘기냐면 회기를 중단시키다 끝냅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은 자동적으로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회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활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왜 다시 회기를 다시 바로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회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흘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회기를 끝내고 어젯밤에 회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사흘 뒤인 30일 토요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그렇게 되면 어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은 표결을 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형사소송법을 상정합니다. 아 이게 맹점이네요. 이재명 기자.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절차를 못 막게 하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는 맹점을 이용했는데 요거를 무력화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한 번 더 걸면 되는데 같은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두 번 걸 수 없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최소한 이제 7일간을 하는 거죠. 안건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다시 사흘 뒤에 본회의를 열고 다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다시 종료시키고 다시 사흘 뒤에 본회의를 열고 이제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이제 박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은 무너뜨려 된다라는 건 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별개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무의미 토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제한 토론은 최소한 강제 종료를 하려고 해도 24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시간 만에 회기 종료를 통해서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종료시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거냐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 의원 몫으로 안건 조정에 들어갑니다. 민영배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박병석 의장도 당적이 없습니다. 그럼 야당 국회의장입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을 최소한 그걸 무너뜨리진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법, 어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 상식을 하는, 상식을 지켜나가는 게. 그런 점에서 합의안을 파기한 책임과 이 상식을 무너뜨린 책임은 똑같이 양쪽이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